이번 게임은 더 스파이크입니다. 이 게임은 캐주얼 스타일로 먼저 해볼게요. 왜냐면은 이 하드 스타일은 뭔가 삘이 애매할 것 같아. 옛날에 저거 같은데? 회사 게임이었으면 졸라 깠을 것 같은데. 고등학생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죠. 아니, 일반인이 만들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, 사실. 내가 솔직히, 한 게임이나 뭐라고 하지는 않네. 친절한 게임이 생각보다 되게 친절해서 좋네요. 광고 정도는 이해해줍시다. 지금 시간이 2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리뷰를 2분밖에 안 하지. 그래도 근데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. 일단 그건 확실히 말해줄 수 있고. 아, 배구공을 구입해야 되는구나. 일단은 배구공을 구입을 해야 하겠습니다. 세터 스토리, 위들블로커 스토리, 세터 스토리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구만.
콜텍스. 초보자 모드를 켜보고 해보겠습니다. 잘 만들었어요. 잘 만들었어요. 나쁘지 않습니다. 이 정도면 그냥 적당히 해줄 만합니다. 100공은 안 주네요. 이놈 좀? 건가?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